리사의 성우 배정과 함께 스핀오프 애니메이션 더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 8주년 특별기획 스핀오프와 테마곡 오우 무아무아에게 행운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노래 발매와 함께 12월 본편 애니메이션이 무료로 풀렸으니 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노래를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평화롭게 차 안에서 식사를 하는 사토신. 건너편 교회에서 3명의 계안이 드레스를 입은 여자를 끌고 나옵니다. 잡혀온 사람은 쿠로사키 치토세. 어째서인지 그녀는 계안 3명 플러스 하트짱한테 유기를 당하고 어디론가 끌려가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치토세를 납치한 사람은 카미야나오, 이치노세 시키, 그리고 마토바리사. 상황 판단이 안되는 치토세를 시키가 뒤에서 치자 노이즈와 함께 녹색빛이었던 눈동자가 원래 붉은빛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일단 자석에 앉히고 진정을 시키던 중 리사를 본 치토세는 놀라게 됩니다. 리사는 오랜만이라고 답하며 태연하게 넘기지만 더더욱 사태 파악이 안되는 듯 합니다. 그러던 중 치토세를 구하려는 신랑 측의 차가 추격해오면서 본격적인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치토세는 돈이라면 줄테니 지금이라도 풀어달라 하지만 대려 자신들은 치토세를 구하려는 쪽이라고 답합니다. 더더욱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공격. 신랑은 어째서인지 총을 쏘면서 공격을 해옵니다. 분명 자신이 타고 있는 것을 아는데도 총까지 쏘는 신랑의 행동에 패닉이 오는 것도 잠시. 자석 밑에서 총을 꺼낸 리사는 그대로 반격. 전복되는 차 안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에 놀라는 치토세. 그런 와중 똑같은 오픈카들이 대량으로 쫓아오면서 이상한 가면을 쓴 존재들이 그녀들을 공격합니다. 무수한 미사일 속에서 하나의 탄이 근처의 건물에 맞았는데도 무너지기는커녕 노이즈 형태로 변하는 것을 본 치토세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숨막히는 추격전 중 네모난 기계장치를 본 시키는 이 상태로는 안된다고 하자 부품을 구하러 적진에 터프하게 뛰어드는 나오. 덕분에 한동안 추격자들한테서 벗어나게 됩니다. 정체된 차들 앞에 멈추며 잠시 숨을 고르던 와중 신랑은 없고 이상한 자들한테 쫓기고 자기들끼리만 아는 이야기가 오가는 것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포기한 치토세는 이제 전부 상관없다고 하지만 어째서인지 리사는 7년 전 그대로 초등학생의 모습인 것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리사 포함 모두는 만들어진 알 수 없는 세계의 관리를 받으며 누군가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알아챈 리사는 7년 전 아까의 치토세처럼 옥디의 장치를 고장내 업데이트를 멈춰뒀기에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은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도망치던 중 다른 3명을 만나서 지금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같이 이 세계를 탈출하기로 결심하고 계획을 짰으며 오늘이 탈출하는 그때라고 합니다. 치토세는 어째서 그 탈출에 본인도 포함이 되어 있으며 왜 자신을 구하려 하는지에 의문을 품지만 리사는 치토세랑 똑같은 반지를 보여주자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다는 듯이 가드레일을 부수고 그대로 반대편 도로로 달립니다. 동시에 추격자들도 그 뒤를 쫓아오지만 금세 노이즈로 변하며 사라지더니 귀엽게 나오가 등장하면서 추격자들은 전부 정리했다고 말하며 어떠한 부품을 시키한테 전해줍니다. 시키는 이것만 있으면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다 하며 빛보다 빠르게 가속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주위에는 그런 환경이 될 만한 장소가 없던 와중 그녀들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타워. 무모하다고 생각하지만 방도가 없던 상태라 치토세는 그대로 엑셀을 풀로 밟으며 타워로 뛰어듭니다. 차는 타워를 도로 삼아 가속하며 달리며 끝에 도달하자 높이 날아오릅니다. 마치 차원을 넘는 것 같은 연출과 함께 빛의 끝에 도달한 그녀들. 끝에 도달한 차에서 내린 그녀들은 잠시 주위를 본 후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가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전체적으로 스토리는 무언가 담겨있는 것 같으면서도 단편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큰 틀이 없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작은 이야기 속에는 그 세계의 매력이 느껴지기에 보는 내내 이야기 속에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3D 애니메이션은 저번 카레메시 광고팀이 협력을 해서 그런지 익숙하면서도 한편으론 여태까지 봐왔던 아이돌들의 이미지랑 달랐기에 약간 이질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작화는 게임과 대래 애니팀이 아닌 카레메시 광고를 만든 팀이 담당했기에 호불호가 갈릴 것 같지만 액션씬에서의 움직임은 꽤 훌륭했습니다. 스토리 면에서는 아이돌들이 연기를 한다는 선에서 본다면 색다른 매력과 아이돌 마스터에서 자주 보여주는 색다른 세계관의 드라마 스토리를 보여주었기에 재미가 있었지만 역시 5분이라는 단편 안에 담기에는 스토리 세계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출에서 보이는 노이즈랑 마치 기계 프로그램 같은 시스템, 스토리에서 언급하는 본인들은 누구한테 관리를 받고 있다라는 스토리를 해석해보면 그 만들어진 세계는 우리가 흔히 보는 게임 속 세계이며 그녀들은 그 세계에서의 속박에서 벗어나 현실로 간다는 스토리로 해석이 되네요. 가상의 매체인 그녀들이 현실로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면 꽤 괜찮은 내용 같네요. 5분 정도의 러닝타임은 딱 킬링타임으로 적합하기에 아무 생각 없이 빠져들기 적당했습니다. 단 치토세의 등장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은 별로 좋게 보시지 못할 것 같네요.
본 애니메이션의 본편은 더보기랑 함께 우측 상단 카드로 남겨두었으니 아직 못 본 프로듀서 혹은 제 해석의 신비성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보고 싶은 분들은 링크를 통해 한번 감상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해석은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거니 너무 믿지 말아주시고 3월에 발매되는 BD에 제작팀이랑 연기하신 성우님들의 해석 특전이 있다고 하니 후에 그걸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